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 목소리가? 성류불. 성류불. 어떤 굴인가요? 먹는 굴인가요? 굴인가요? 휴가 났네. 요즘에 우리 어디 가면 맨날 휴가냐. 오늘은 휴가인가요? 오늘은 휴가이 아닙니다. 12일이니까요. 어우, 이거 진짜 머리 조심해야겠다. 우와. 잠깐만. 네, 혼자 가세요. 머리 이거 하이바 쓰길 잘했어요? 전 안 썼는데. 근데 오빠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맨날. 오, 여기도 오빠. 지금 동구 입구를 공사를 해가지고. 아니 여기 뭐 울진. 포항, 경주 뭐 이렇게 경북 시민들은 또 깎아줘? 50% 되게 좋지. 우리는 여기 사람 아니잖아. 안 깎아줘요. 한국인인데. 대한민국인인데 그치? 아쉽습니다. 굴 길이는 870m. 굴이 길지는 안 된다. 신라 31대 신문왕의 아들 보천. 하이바를 쓰고 성류굴을 가보겠습니다. 입굴씨 환불 안 됩니다. 가자. 우와 여기 되게 갔다. 오우 엄청났네. 오 길어 가야 돼요 완전히. 완전 길어 가야 돼. 네, 입구만 그렇고 들어오면 아 입구가 너무 좁다. 아 이거 계단 조심하시고요 마누님. 여기 물고기도 있어 오빠. 진짜? 이거 봐. 진짜다. 뭐야? 이게 너 이름이 뭐니? 잉순이야. 이 한 마리만 있어. 아, 저 조그만 것도 있다. 또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신기하네. 난 무서워요. 두 마리네.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. 조그만 거랑, 그럼 새끼도 있었어. 아까 저거보다 더 작은 있잖아. 거. 여기 밑에 또 조그만 거 있잖아. 쟤네들 가족인가 봐요. 아까 물고기 있는 데가 제일 먼저 뜬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제일 거기가. 안쪽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. 그게 안 보여서. 일단 올라가 보실까요? 네. 한번 매표하면서 내가 물어볼게요. 평도로 끊으면 걸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얼마나 걸릴까요? 그치? 아마 없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. 왜냐면 부산처럼 뭐가 없는 것 같더라고. 걸을 수 있는 데가 후정지 있어? 후정 스마트장이 있어요. 해변가라고. 네? 21,000원에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닮아서 그래. 가다 우리 마누라는 저를 아들로 생각한답니다. 와 바다한테 무슨 미역 먹는 느낌이야 바다한테가 오늘. 그치? 바다는 완전히 미역 냄새야.
35분 정도 소요되는 왕복. 앞에 찍고 아니 이렇게 받쳐진 거다 동해보다 더 많이 익은 것 같아. 여기 스카이레일 어땠나요? 오, 되게 괜찮았어요. 느리게 가는 스카이레일에서 어떤 느림의 미약 같은 나는 게 느껴졌어요. 부산에서 타봤잖아, 스카이캡슐. 약간 비슷해요. 많이 비슷하고. 그런데 이제 여기가 더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에 뭐 거기처럼 부산처럼 이렇게 정차하는 곳. 이게 비빔짬뽕인데 딴 데서는 없는 메뉴인데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. 후기에 보니까 회, 문어 왠지 이런 데서 먹어보고 싶지 않냐? 아니 아 이런 데가 진짜 제대로 될 것 같아.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요, 그냥 마을이에요. 조그만한 마을. 걸 수도 있어. 여기 이거 봐, 문어 판매, 문어 삶아드립니다. 이런 데가 맛있다니까. 근데 여기 출사를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와, 이 여기가 요거 찍으러 오셨네 전부. 돌이, 어우 바다색이랑 너무 이쁘네. 우리 아버지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겠다. 이거 요거 찍으러 오던가 오시네. 여기 멋져요? 마을이나요? 우리 카페 갈 거예요. 이런 느낌 어때요? 좋아요. 여기 앉자. 거기밖에 없어. 영덕부터 울진 삼척 동해까지 이번 여행은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. 동해에서 차가 퍼지기 전까지요. 동해고속도로에서 펜벨트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
고속도로에서 다행히 큰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와이프가 운전하다 많이 놀란 것 같아요. 생각지도 않은 강릉 여행으로 바뀌었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감사합니다.